이 책은 2012 자음과 모음 나는 작가다 제1회 당선작으로 UFO와 외계인을 믿고 그들이 시간의 문으로 안내해준다는 코카브라는 조직으로 떠난 아내를 찾아 나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형호와 은혜 부부는 아들을 사고로 잃고 급속도로 사이가 멀어진다. 아내는 아들이 죽은 후 회사를 그만두고 집 밖에는 거의 나가지 않은 채 아들의 방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일기도 쓰면서 지낸다. 그렇게 지내기를 4년이 지났다. 며칠째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는 슬슬 아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아내의 전화로 전화를 걸자 장모님이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를 어머님 댁에 두고 그녀는 사라진 것이다. 형호는 아내 은희를 찾기 위해 교회를 찾아가 그녀에 대해 문의하고 그녀가 최근 한 자매님과 급속도로 친해졌다는 말을 듣는다. 형호는 아내가 어릴 때 있었던 보호소를 찾아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알아내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연합신문의 기자인 이강식이었다. 그는 아내로부터 전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해준다. 자신이 쓴 UFO에 대한 기사를 보고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형호의 아내에게 당시 해외 출장 중이라 귀국하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여 이제야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형호는 아내가 사라진 것을 알리자 이 기자는 아마 그녀가 코카브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 이후 이 기자는 형호와 함께 김은혜 찾기에 나서고 김은희의 어릴 적 친구 미란이 죽은 것을 알게 되고 그녀의 언니를 만나서 코카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아내와 미란은 같은 보호소에서 살았는데 은희가 현재의 양부모님께 입양된 후 미란이도 이 언니네 집에 입양되어 가족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의심하는 것을 그 언니에게 털어놨는데 아들 동현이는 사고가 아니라 자살한 것이라고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무당인 미란의 언니에게 아내 은희가 108번째를 들여달라며 돈까지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아내가 남기고 간 이름표를 힌트로 이 기자는 홍을리 108번지가 아내가 있는 장소라고 예상했다. 형호는 생각한다. 나는 얼마나 아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걸까 생각하면 그는 아내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아내에 대한 것들을 알면 알수록 그녀가 더욱 보고 싶어지는 형호였다. 그리고 둘은 그곳으로 차를 몰아가니 그곳에는 네 개의 건물이 원형을 그리듯이 안에 공간을 둘러싸고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아내의 초대를 받고 온 것이라고 하자 그곳에서 머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왜 시간의 문을 그토록 원하는지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시간의 문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점점 형호는 그곳에서 점점 그들과 동화되어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기자는 그곳에서의 일들을 신문사에 흘려주다 걸려서 쫓겨나고 이제 형호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한 그룹으로 생활하며 진짜 시간의 문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과연 코카브의 주장대로 UFO가 정해진 곳으로 찾아와 코카브 회원들을 시간의 문으로 안내해 줄 것인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을 되돌리기보다는 현재 내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깨달음의 시간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이다.